거기에 있는 M빌라 같은 경우는 14세대인가 그래요, 한동이. 네. 거기에 있는 걸 제가 한 5개를 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9개 정도를 더 사가지고 이걸 내가 아예 이 땅을 다 그냥 내가 다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내가 하나 지어버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긴 했는데.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와. 직장인 부동산 투자 오늘부터 1일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신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연락드려서 책을 선물로 보낼 테니 끝까지 영상 보시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도 네. 올해만 10채 이상 또 투자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투자로. 네. 그 스토리를 좀 들려주세요. 저희 개청 학원님들한테. 네. 네. 일단은 요즘에 이제 뭐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네. 주식을 대할 때는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사고 싶은데 부동산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 떨어질 거라 그래서 막 이제 폭락 어쩌고저쩌고 네.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코리아 페스타가 그래서 이제 모두가 사기 싫어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또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팔아야 되는 이런 식이에요.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팔아야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기다 좋은 네. 조건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좋은 조건으로 살 수가 있고 심지어는 어떤 조건이었냐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천에 있는 빌라를 10채를 매수를 했고 올해만 10채를 사신 거예요? 빌라만 10채. 빌라만 10채. 건물 한 채. 네. 그다음에 재건축 상가 한 채. 그리고 너무 많이 사가지고 기억도 못해 이제. 그럼 나중에 알려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도대체? 저는 이제 뭐 생각을 하면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저의 이 투자 철학에 맞느냐 부합하느냐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추가로 매수를 하면 취득세 중과에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또 추가로 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6,500만 원, 그 다음에 재산세 2,000만 원, 원래로 따지면은 올해 뭐 종합부동산세만 한 1억이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얼마 전에 약간 뭐 감면해준다 그래서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내게 될 것 같긴 해요. 그게 뭐가 크냐면 주택임대사업자 더 이상 못 하겠잖아요. 양도세 중과 없고 종부세 합산 배제가 있었는데 네. 이게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채를 들어갔다. 임대사업자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신문에 계속 끝났다 나오고. 그러니까 다들 임대사업자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중에 살아있는 임대사업자가 있더라. 그게 뭐냐면 빌라 임대사업자는 가능하다. 근데 이제 빌라 임대사업자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빌라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걸 10년 동안 묵혀야 된다는 거. 대신 그렇죠? 비규제 지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빌라는 조정 지역이나 뭐 비조정 지역이나 다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비규제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이상 안 되게 그전 정권에서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비조정 지역 그 지역에 빌라는 장기 임대는 가능하다. 그렇죠. 요거를 아셔야 돼요. 네. 꿀팁이네요. 그걸 이용하셔서 그쵸. 종부세 안 맞게 세팅을 하신 거네. 그렇죠. 네.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10채를 사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5,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10채에 5,000. 네. 그러면 500밖에 안 들어간 거네 한 채랑. 그렇죠. 뭐 취득세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5,000. 야. 거의 플러스피네요. 플러스피도 있고 네. 어떤 거는 이제 뭐 매매가 7,000인데 전세가 7,000이에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이거 등기부등본을 딱 뜯어보니까 이분이 25년 전에 얼마를 주고 샀냐면 거의 1억가까이 주고 사신 거예요. 빌라를 그 시간 그 시기 때 그때는 이제 신축 빌라고 뭐 네. 좋아가지고 샀겠죠. 호객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샀는데 처음에 이제 신축 빌라는 제도가 되는데 이제 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번듯하니까. 그치.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사서 이거 매도를 하려 그러면 잘 매도가 안 돼요. 오히려 전세가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신축 빌라랑.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매가는 1억에 주고 샀지만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매매가. 그리고 이게 구축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떨어져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그런데 실제 매매가는 투자 가치라고 보고 전세가는 이제 실거주 가치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투자 가치는 그만큼 떨어졌지만 실제 거주하는 가치는 괜찮더라. 그러니까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 떨어지다 보니까 붙어버리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붙은 거를 세 채를 샀고 플러스피를 한 채를 사고 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한 5천만 원 가지고 10채를 산 거예요. 그래도 좀 인테리어를 해야지 풀피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보통 아무리 빌라라도.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전세 9천
매매 7,500. 물론 이제 그 1,000원 받아가지고 복비 내고 취득세 내면 되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1,500을 해서 이제 등기가 신 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돈돈으로 산 게 있고 그 나머지는 뭐 500. 뭐 700, 뭐 1000 이렇게 해서 이제 샀는데 그걸 왜 샀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아파트죠. 네. 우리가 아파트를 좋아하지만 아파트를 사자니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로 변신할 수 있는 돈들을 사자. 이게 포인트예요.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를 사신 거네? 그렇죠. 이제 재개발에 가까운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된 애들 그런 애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산 거죠. 근데 뭐 이천이나 뭐 여주나 좀 외곽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재개발이나 뭐 가로주택 정비 요즘 모아타운 이런 게 많은데 맞아요. 그게 좀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뭐 20년 지나도 시골은 안 되면 안 되잖아 사실. 안 되는 것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안 되면은 아 내가 그냥 여기 있는 이 빌라 한 동을 내가 다 사가지고 이걸 내가 그냥 여기다가 허락으로 재건축을 해버리자. 그쵸? 재건축을 내가 해도 되겠다. 야. 왜냐면 거기에 있는 M빌라 같은 경우는 14세대인가 그래요 그 한 동이. 네. 거기에 있는 걸 제가 한 5개를 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9개 정도 더 사가지고 이걸 내가 아예 이 땅을 다 그냥 내가 다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내가 하나 지어버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긴 했는데 그럼 다세된 거네. 그럼 일단은 5개를 확보했기 때문에 조합이 생기면 이사 정도는 해보겠다. 이것도 방법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방법을 찾으면 이렇게 그냥 무피로도 하는 경우가 있다. 저는 이제 서해 500으로도 근데 이게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기에 맞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막 제가 이런 거를 추천드리진 않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일단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세도 잘 들어와 있는지 맞춰야 되고 향후에 들어올 임차인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의지 있는 분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이거를 조금 알아보다가 뭐 그렇게 했다면서 알아보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긴 하죠.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투자를 하는지 좀 간절함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래도 그렇죠. 가슬러님은 그런 동기부여를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아직 내 건물주인데 이렇게까지도 해야 되나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에도 끊임없이 계속 킥고잉하고 계신데 그 원동력은 또 뭐예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그냥 이런 게 재밌어서 그냥 하는 거 제가 무서워. 이제 이게 무서운 포인트야. 재밌는 거. 그렇게 이제 소액으로 남들이 시도 못한 거를 하셨는데 최근에 KB 부동산에 보면 이천이 탑3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국에서 지금. 물론 이제 제가 뭐 이천 투자하시라 이렇게 조장을 한 건 아니지만 올 초에 제가 투자를 했었고 이제 뭐 여기 책에다가 이제 그런 내용은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천이 계속적으로 뭐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렇게 올해도 14채를 그렇죠. 큰 돈 안 들이고 투자를 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거 정말 민감한 주제인데 지금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분명히 악플이 날릴 거예요. 금리가 6%다. 맞아요. 이제는 주담대가 8%, 9%, 심지어 이제 막 10%까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슬로님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또 대응을 하실 건지 이거 이제 우리가 학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경제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금리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니까 뭐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뭐 0.75%를 확 올리면서 자이언트 스텝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도 되게 압박을 느끼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모두가 이제 갑자기 휩쓸려서 막 이러고 있는데 경제라는 건 사실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긴축을 하잖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쓸 돈이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이면 이게 금리를 올리면 저도 이제 대출 이자 갚아야 되니까 긴축을 할 거 아니에요. 50만 원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비슷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돈을 다 줄이기 시작해요. 돈 쓰는 틈새미를 더 줄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줄이면 결국은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결국 풀어준다? 그렇죠. 지금 그런 시기인데 이게 이제 올라가니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오르는 단계다 보니까 두려운 거지 이게 금리를 뭐 10%까지 오른다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라 라이트하우스 뭐 그렇게 얘기해서 저랑 내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10% 가냐 안 가냐 10% 가냐 안 가냐 그래도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좀 지식산업센터가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도 2.3에서 지금 3.8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막 지금 은행에서 8% 9%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금감원에서 또 한마디 했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뭐 6%에서 지금 뭐 5%까지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만 보고 대부분 주담대를 안 받아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좀 경제 원리를 좀 알고 대비를 하면 꼭 10%까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10%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기는 버텨내야 되니까. 버텨야 되니까. 네, 지금은 99도다.
그래서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데 딱 그 1도만 기다리면 되는 그 시기인데 지금 그걸 못 버텨서 매도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지만 그 시기만 버티면 100도는 다시 온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올 거니까 딱 그것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저도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겠죠. 전세를 어떻게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시 옥석 가리기를 해서 이 중에 매도를 할 게 있으면 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다시 세팅을 해봐야죠. 그때가. 어떻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자기의 상황에 맞게 투자는 계속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또 사람마다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전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반기에 이제 14채로 마무리를 했지만 하반기에 또 어떤 투자를 할지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하반기를 기다리면서 되게 반반인 것 같아요. 금리가 얼마나 오를까 이런 것도 있고 아마 여기에서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분명히 그 던지는 물건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또 잘 준비를 한다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은 정말 지금 손 떨리거든요. 집을 사야 됩니까? 반드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시기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완전 뭐 할인 판매 막 써져 있는 막 붙여져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사도 되나?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안감을 가지는데 네. 아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막 써져 있으면 네.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근데 진짜 네.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경기 침체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 무주택자 샀는데 자 이제 만약에 떨어진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대출이자는 갚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기 시작해요. 안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다 임대로 그냥 가는 거죠. 임대차로. 그냥 임대차 계약하고 난 집을 안 사. 그러면 집값이 매매가는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러면 전세를 사는 사람이 이사를 안 갈 확률이 높고 왜냐면 5% 뭐 상한 해가지고 계속 사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전세를 이사를 안 가면 매물 자체가 없어져요. 네. 그러면 이사 갈 집도 없고 근데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또 시장에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매매가 떨어지고 언젠가 또 붙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집을 안 샀으면 2년 뒤에 어차피 다시 갱신을 계약을 하고 전세가를 상승분에 대해서 또 주인한테 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집주인한테.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보수적으로만 접근하실 게 아니고 이런 시기 잘 활용을 하셔서 본인의 여력만 된다면은 이거를 너무 무리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대출을 너무 무리하게 양끌은 하지 마라. 다만 하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을 사면 전세가가 오르면서 어떻게든 하락해서 반전을 할 테니 그쵸. 그래도 매수하는 게 낫다. 그렇죠. 살짝 쉽지가 않은데 뭐 이건 좀 잘 판단해서 본인에 잘 맞고 이번에 좀 기회가 왔다고 하면 방법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법을 찾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 거죠. 네, 맞아요. 네, 뜻이 있는 길에 또 길이 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또 정리가 되네요. 자 오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잉! <목소리> 그럼 언제부터 안 되는 거야? 여기로 안 들어가네? 잠시 꺼져 있더라고요. 하기 전에 모르죠. 그럼 일단 여기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키셔야죠. 우리 하부님들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안 눌렀네요. 죄송합니다.